어제는 효원이가 없었는데 자다가 가위를 또 눌린 거예요. 근데 저 혼자 깼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효원이한테 효원아 어디야 했더니 가위 눌렸구나. 그래서 빨리 갈게 약간 이런. 아, 부부도 그렇게 하네요. 아니 그 모니카 씨는 립제이 씨와 같이 있고 또 5년째 같이 살고 있다고요. 네, 5,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 립제이는 우리 모니카에겐 어떤 의미입니까?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. 얼마 전에 만약에 효원이가 죽으면 난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. 네, 저도 따라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. 그 정도로. 네, 좀 그렇게 좀 많이 아끼는 친구고 어제 있었던 일이고 그저께 있었던 일인데 제가 요즘에 자다가 가위를 좀 많이 눌렸어요. 그럼 이제 제가 자다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효원이가 와서 문 열어주고 깨워주고. 어제는 효원이가 없었는데 자다가 가위를 또 눌린 거예요. 근데 저 혼자 깼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효원이한테 효원아 어디야 했더니 가위 눌렸구나. 그래서 빨리 갈게 약간 이런. 아, 야, 부부도 그렇게 하네요. 근데 저는 이해를 하죠. 아니 그 우리 그 모니카 씨는 디자이너 일을 좀 하셨다고요. 아 디자이너 이제 실에 인턴으로 있다가 거기 적응을 못하고 나와서 이제 중소기업, 소기업, 개인기업까지 계속 옮겨 다녔었어요. 직장 생활을 그럼 계속 하신 거예요? 네, 그래도 나름 포기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그 디자이너라는 일이 좀 그랬어요. 저는 이제 대학생이었으니까 졸업하고 나서 디자인실의 문을 탁 열면 바로 디자인을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. 사회 초년생이니까. 근데 갔는데 코치캐스 찍는 방향 틀려서 혼나고 부장님 녹차 안 타주고 커피 타줘서 혼나고 뭐 이런 업무 순서가 제가 선택했다고 혼나고 좀 이런 거 뭐 파마했다고 혼나고 부장님 뭐 자기가 좀 찾으시면 돼 지금 파마했다고 혼나고는? 아, 파마했다고 왜 왜냐면 디자인실 막내가 이제 심부름을 돌아다니는데 그 디자인실의 얼굴이다 막내가 그래서 옷을 정갈하게 입고 좀 단정하게 해서 그 디자인실의 분위기를 네가 표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. 근데 제가 그때 춤을 추고 있다 보니까 좀 스트릿 룩이 좀 많았어요. 그래서 그런 찢어진 청바지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고 예, 좀 그랬었죠.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 힘들어 하다가 좀 작은 기업들을 가면 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개인 기업을 가는데 가구를 옮기고 있었어요, 제가. 사무실을 막 인테리어를 제가 막 바꿔야 하는 상황이고 나중에 세금 계산서까지 배우고 이렇게 돼서 회계 업무를 보니까 아 이쪽으로 나는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다. 그렇게 해서 이제 포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. 춤을 고등학교 때부터 췄는데 나는 왜 춤을 직업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있을까. 근데 그때 당시에 같이 시작했던 비슷한 분들이 다 이제 프로 댄서가 되셨는데 저는 그런 길을 못 갔었죠. 그러다가 용기를 주셔서 한번 해봐라, 너도 할 수 있다, 연습하면 다 된다. 이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. 이야, 진짜? 참. 또 직장 생활을 하셨으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늦게 이제 그 본격적으로 뛰어드신 거 아니에요? 네. 그 어떤 것부터 좀 시작을 하셨는지? 저는 일단 다이어트 댄스를 시작했죠. 아, 다이어트 네. 댄스? 그때는 무슨 레슨 하나라도 너무 귀중해 했었고 제가 큰 용기를 냈었어야 되는데 강사를 뽑을 때도 레슨 오디션을 봐서 그 모든 학원들이 모의 레슨을 시켰었습니다. 근데 이제 벌벌 떨면서 했는데 이제 그쪽 원장님께서 좋게 봐주시고 첫 레슨을 주셨죠. 그 다이어트 레슨을 했습니다. 아 그래서 이제 그 강사 생활로 시작을 하신 거군요. 왜냐면 생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. 이제 생계를 만드는 게 먼저였죠. 댄서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. 춤은 나 좋으라고 주는 거야. 뭐 이렇게 정의 내리지 않고 그냥 아 저런 댄서도 있고 저런 댄서도 있구나. 근데 난 이런 댄서가 좋아라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씬이 되기를 바라거든요. 관중도 댄서도. 그러려면 일단 저희가 많이 보여드려야 되고 많은 댄서들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. 그 개성들이 좀 익숙해지길 바래요. 소외당하지 않길 바래요. 저는 항상 소외감을 느끼면서 살았어요. 네. 죄송해요. 아, 춤을 이제 취미로 시작했다가 이제 직업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도 제가 진지하지 않게 춤을 시작했다라는 편견이 좀 있었어요. 결국 그런 걸 계속 부딪히다 보면 결국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구나, 진심은. 좀 끝까지 버티면 언젠간 알아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죠. 그래서 춤을 계속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고 그거를 연습하고 섞어보고 그래서 그냥 그런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나름 그렇게
대충 하진 않았는데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연습하지 않았다고 많이 소외를 당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느 순간에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고요. 제가 계속 그렇게 움직이니까 많은 댄서들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 추는 거예요. 오히려 제가 더 꼰대인 정도로. 그래서 아 그냥 나만 겪는 아픔이나 그런 도전이 아니었구나. 누군가들이 다 어디선가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졌나 봐.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되게 많이 편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장을 펼치려는 아티스트 분들, 뭐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버텨라. 계속 보여줘라. 익숙해질 때까지.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도 0.1cm씩 변하니까. 그러다 보면 한 10년 지나면 변해 있어요, 세상에. 그냥 그걸 믿는 거죠. 사실 경영 프로 출연이 고민이 굉장히 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. 어떠셨어요? 일단 처음에는 사실 안 나가겠다. 두려운 거예요, 그냥. 근데 두려웠다가도 그렇죠. 제가 원래 이 프로그램을 나가기 이전에 조금 주목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. 그래요, 근데 맞아요, 알죠. 네, 백업 댄서로서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그건 너무 단순하게 외적인 부분이었어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원래 카이 씨랑 같이 이렇게 무대를 하던 데서 화제가 돼서 네. 어, 저 댄서가 누구야? 네. 라고 해서 막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을 네. 했는데 본인은 이제 그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. 그런 주목을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긴 하죠. 근데 아무래도 댄서라는 직업으로서는 또 실력으로 조금 많이 각광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겨서 그걸 조금 간파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. 아. 그래서 이제 팀한테 같이 나가면 어떻겠냐 해가지고. 모니카 씨는 어떻습니까? 그런 그 제의가 왔을 때. 전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근데 이제 팀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더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성격이 욕먹는 걸 되게 싫어해요. 근데 뭔가 TV 프로그램에 나온다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모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거를 너무 그렇죠.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평가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. 아. 저는 이제 제 색깔이 이미 있었고 제 색깔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제 곁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방송에 큰 욕심은 없었어요. 근데 이제 거기 피디님이랑 이제 미팅을 할 때 피디님께서도 바라는 부분이 이제 조명받지 못한 댄서라는 단어를 쓰셨었거든요. 근데 그때 저도 그런 후배들을 비춰주지 못하는 제 능력이 좀 무능력하다라고 느끼고 있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걸 내가 나감으로 인해서 내 동생들뿐만 아니라 좀 인기 없는 장르도 보여줄 수 있겠다. 그 목표로 나갔었죠. 우리 리정 씨는 어떻습니까? 저는 사실 이제 제의를 받았을 때 그냥 바로 한다고 했어요. 그냥 바로 한다고 했어요. 바로. 뭐 네. 그런 부담감, 긴장감 없었습니까? 그거는 어차피 뭐 프로그램이 시작하면은 알아서 올 건데 뭐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했고 저는 춤으로 해볼 수 있는 건데 다 해보자 주의인데 이게 춤으로 맞아. 방송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저를 필요로 한다고 하니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. 그래서 해보니까 어떠셨어요? 근데 이제 사실 가면서 좀 부담감이나 이런 힘듦이 없었다면 정말 거짓말인데요. 진짜 살도 많이 빠지고 많이 울었잖아. 저 많이 울었죠. 저 정이 우는 거 진짜 처음 봤거든요. 엉엉 울어가지고. 제가 정말 잘 안 우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정말 힘든 건 사실이었으나 똑같은 시기로 돌아가도 한다고 했을 거고 그리고 정말 되게 행복했어요, 정말.